저는 여기 힐링캠프를 11월에 처음 오게 됐고요. 제가 지금 48살인데 35부터 장사를 했었어요. 식당을 한 7년간 7년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간식을 많이 먹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떡볶이, 레몬이 씹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먹게 되고 지금이야 이거를 알아서 하루에 두 끼를 먹지만 그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본 다섯 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아가씨 때는 52-3kg밖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찌는데 65kg까지 나가더라고요. 최고 많이 나가요. 근데 살 찌는 건 살이 찌는 거지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두통이 일단 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굳은 살이 그렇게 베겼어요. 발에. 이상하다. 나 젊을 때 이거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데 너무 심하게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하고 칼로 그걸 긁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너무 자주 그랬어요. 근데 긁을 때 뿐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간지러웠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간지러워요. 한 1분 정도? 그러고 괜찮아요. 몇 달 또 괜찮다가 또 간지럽고 이런 증상. 막 옆구리 살이 나오면서 이런 게 싫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몸살처럼 와서 병원을 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었는데 안 나섰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라고 큰 병원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안 나섰어요. 아니 거기서도 났었어요. 거기서 났고 제 아는 언니가 이거 그거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식품 먹어보자 해서 제가 그때 아메이를 접해서 아메이를 먹게 됐고요. 그게 계기로 해서 저는 안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는 뭐 뉴스키닝이 어디니 먹었다 하면 한 번에 엄청 사갖고 한 주먹씩 먹었었고요. 이제 몸이 그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좋다는 건 다 따라했어요. 원래 물을 안 먹는 사람인데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물도 막 2리터씩 갖다 놓고 먹고 정말 거기다가 사열을 또 했어요. 사열책을 사갖고 급이니까 사열책을 사갖고 집에서 막 뽑았는데 70번까지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2층이 집인데 2층 올라가서 진짜 헛떡헛떡 거리니까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거 만나기 전에는 누가 또 손등에 피 잘 뽑는 데 있대요. 거기서 또 코에다 코도 들어가고 피도 빼보고 다리도 들어가고 피도 빼보고 탈취질부터 사혈부터 2층도 맞았어. 200만원짜리 이걸 맞으면 좋다고 했어. 그런 걸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저는 기미가 있었어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얼굴에 기미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마사지도 받았고 다 했는데 좋다는 화장품 다 썼는데 안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혈이며 몸에 이렇게 똥똥이처럼 다 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캠프 와서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 제가 정기요법을 먹고 살았더라고요. 천일염이라는 건 그쳐도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식습관을 했고 나서 그날부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변했는데 제가 결혼한 이후로 60kg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창피한 얘기. 항상 60, 많이 나가면 65, 적게 나가면 60. 정말 20년을 그랬는데 이걸 하면서 3-4kg가 후루룩 빠지더라고요. 후루룩은 안 쪄요. 물론 1kg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또 조금만 조절하면 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살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너무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저 왔다 간다부터 5만 대 다 전화를 했어요. 특히 가족들, 동생들 막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엄마, 동생, 조카 막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좋아진 얘가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희 오빠. 저희 오빠가 저보다 3살이 많은데요. 저희 오빠가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약을 10년 넘게 먹었고 등치는 저 같았는데 이 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막 85kg까지 찌는 거예요. 얼굴이 막 땡땡해지고 흰머리가 나고 얼굴 색이 막 변하고 그리고 병원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꼭 갔다 왔어요. 그럼 병원 가면 전화 와서 소영아 나 나가고 해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네,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왜 우리 오빠는 왜 저렇게 봤을까. 정말 그랬어요. 네, 오빠가 지금 여기 다니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알려주신 저희 김경수 박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오빠님이 아무것도 잘 지내봤고요. 또 한 명 저희 조카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산의 조카 7살에 가서 지금 11살인데 내가 1년에 한두 번 한국을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을 나오면 기침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12월 달에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있다 갔거든요. 근데 어른이 기침해도 마음이 아플 판에 아기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 동생만
아버지 너는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왜 못 고치냐 그랬더니 의사가 원인을 모른다고 그랬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마음은 아프고.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접했을 때가 박사님을 저희 집으로 보셨어요. 다섯 명을 모아놓고 봐달라고. 늦은 시간에 함께 와서 봐주셨고 제일 먼저 조카를 본 거예요. 유난히 얘가 작았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난 아빠가 작아서 작은가 보다 했는데 홍채를 보니까 얘 뱃속에 완전히 득실득실하대요. 게시지나 뭔가 독소로 꽉 차있대요. 그러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놓고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이 어린애한테 협심증이 올 수도 있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때까지 제가 얘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사는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얼음물을 달고 살았고요. 밥 먹을 때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먹었고요. 야채 안 먹었고요. 키크라면 우유 먹었고요. 급식이 닭고기가 나왔대요. 저희 닭고기 못 먹게 하죠. 그걸 다 먹었으니 키도 안 크고 여기 다 썩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어린애를 이거 작동을 시킬 수도 없어서 정말 염소병처럼 만들어 먹고 먹였어요. 그리고 비위가 안 좋고 기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것도 못해. 막 오바이트를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게 그냥 못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맛에 향에 민감해서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먹였어요. 그랬더니 4일째부터 속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에 화장실 4-5번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있다 바로 말레이시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다가 나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기침 안 한대요. 지금까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바꿔준 거예요. 찬물 못 먹게 하고 물 못 먹게 하고 도시락 싸주고 뜨거운 물 먹게 하고 식습관을 싹 봐주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기침을 전혀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돈 벌고 이런 건 둘째예요. 제가 건강해졌고 힘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90% 없어졌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있던 건데 그게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제 동생도 와주고 동생도 좋아지고 바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알리다 보니까 11분이나 저 때문에 약을 끊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뇨약부터 뭐 고혈압약부터 갑상선약부터 여기만 모시고 오면 그날 그거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천사라고 그러고 평생 얻고 산다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일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많은 일을 해봤거든요. 한 10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도 저는 일을 잘한 적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좀 잘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안내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 안내를 따랐을 뿐인데 이분들이 건강해지고 약을 끊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굴색이 바뀌고 살이 빠지고 제가 좀 전에도 카톡을 받았거든요. 친구한테 4kg 빠졌대요. 디톡하는 동안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다 살았는데 이틀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아프다니까 약을 먹더라니까. 근데 4kg 빠졌다 그러면서 얼굴이 맑아지고 좋아졌다면서 저보러 그 친구가 평생 이사오만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이제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이거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